장모 창가부터 한 마디 해서 시기 뿌리고 막 찔레꽃 뿌리게 한번 해라. 찔레꽃 해보지. 찔레꽃도 다 잊어버렸다. 응? 잘한다 거짓말. 그 따라 해줄게 해라. 찔레꽃 뿌리게. 아우 우리 어머님들의 애교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자리 힘들겠어요, 남성분. 상대 좋고 못 잊을 사람아. 아우 잘한다. 제일 잘해. 자, 아 녹음만 부탁드렸습니다. 아세요? 뭐야? 뭐야? 아니, 녹음하고 피었습니다. 아세요? 하나 지도에 섰고 뒤에서 녹음하고 한쪽 발 모르게 살짝 녹음하고 피었습니다. 녹음하고 피었습니다. 내가 술래해야 돼. 아, 내 구두신호 있어. 그럼 연습만 지어가고 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다 같이. 녹음하고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되게 빠르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죽으셨어요. 멈추소. 네, 움직이셨어요. 죽으셨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근데 정말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남 박사님처럼 그죠? 돈 많이 벌어서 용돈 넉넉히 드린 것도 효인데 저렇게 한번 하기가 참 며칠 동안 생각을 해야 되거든. 차부터 해서 놀러 갈 거든 먹을 거부터 해서 가서고 리크리에이션부터 많거든. 네. 남자들이 이렇게 처가의 자라면은 우선 와이프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어. 언제 큰 소리가 나올지 몰라. 큰 소리를 칠 수 있어. 신호라도 좀 주시죠. 처갓집을 잘못하는 것들은 와이프한테 시집에 잘하랬 소리를 못해. 그러니까 처가에 잘해야 돼. 이거 약간 결혼 얼쏘! 알겠습니다. 오늘 또 낯선 손님이 나와 계세요. 네. 예전에는 늘 사위분이 나와 계셨는데 장인어른이. 저희가 좀 조화리게 되네요. 네, 장인어른이 나와 계세요. 시어머니 같은 장인어른이 나오셨습니다. 네네. 이부터 말이 있어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위 오면 시암탉까지 잡아줘. 아니,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사위들이 오기 싫어하잖아요. 사위를 얼마나 대우를 하는데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어디다 가시나. 사진도 한 장 찍어드릴게. 새댁이들이 많이 찍어줘서 새댁이들은 다 이래도 74 됐다 지금. 그래요? 저갓집 숨어 드시면 안 됩니다. 김치 할까? 김치 해야 되나? 네, 김치. 부위 김치. 김치. 오. 한 장만 찍어주세요, 우리 장모님이랑. 어떻게 그래? 아이고 이걸 어디 쳐놨는데 못 찾아가. 찾다 새벽일날 못 찾아가. 그 마트가 샀지 이거? 샘피네 샀단다. 디자인이 아까 사러 갔다. 김밥 많이 먹고 못 먹겠다. 아까보다 더 김밥 못 먹겠다. 가만히 있어. 하나 둘 셋. 아이고 먹대. 자, 롬비건 이거 그러면. 자체가 밀어줄까요? 자. 어우, 아버지. 자. 어우, 아버지. 아니, 어디를. 그 사람은 뭐, 그래야 밥 먹고 산단다. 이게 그래도 참말로 난지후는 처음 잘 와봤는데, 남원장 덕택으로 잘 와왔는데, 넘어 사위 덕택에. 그래 왔는데, 이제는 마지막이다.
또 밥 해짜가지고 이거 놀러 와서 왜. 그래서 아, 뭐는 리나 아이고 뭐 해나 하나야. 주행이 엄마가 말은 안 해도 우리 사이라서 막 좋아서 죽는다. 사이가 뭐 말해가지고 뭐 좋아 죽는다 죽어 말해가지고.